크림이 자주 나오면 위암을 의심해야 한다. 자, 그것이 진짜로 하고 싶다. 빨리 예, 트림. 빨리 예, 트림. 예, 트림 나와. 근데 평상시에도 좀 많이 나와. 너무 자주 나오네. 어, 뭐 탄산음료를 안 먹었는데도. 아, 이거 위암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나? 의심을 해봐야 된다. 생각되시면 오를 들어주시고요. 아, 그 정도는 뭐 전혀 뭐 지장 없다. 어렵다. 하나, 하나, 둘. 의심을 해봐야 된다가 세 표가 나왔고요. 오. 그 정도까지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트림은 소화가 됐다는 좀 그런 사인이라고 혼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 이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에서. 아. 그런 것처럼. 깡깡.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혀줘야 되는데 위로 다 쏟아 올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위 공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영유... 아, 밑으로 가야 될 게. 예, 예. 위로 온 거는 오. 방은 괜찮은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좀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가봤더니 뭐 위암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위쪽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어가지고 예. 네.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자 나는 멈틴이다. 그것이 진짜를 알고 싶다. 트림 자주 놓으면 위암을 의심해야 한다. 옵니까 X입니까? 어? 아, 궁금하다. 아. 어? 아, 궁금하다. 아. 정답은? 옵니다. 어. 그래요? 아, 네네. 우회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물이 있을 때 스트로크 빨 때 딱 위를 막고 있으면 잘 안 내려가죠. 근데 빨 때를 위를 툭 열면 물이 쑥 내려가죠. 그렇죠. 그 효과하고 똑같아서 우리가 자꾸 트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위에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억지로 자꾸 밑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꼭 트림하다 보면 이제 소화가 되는 것 같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까 위암이라는 게 75% 이상은 증상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놓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소소한 작은 변화라도 눈여겨보면서 미리미리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건강한 트림은 약간 배추랑하는 소리처럼 끄으으 이렇게 합니다. 방금 말하는 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맞아. 소화 안 그런 자체가 이제 약간 알아. 다른 거지. 이 트림을 가지고선 그 의학자들이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트림 도대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가지고 트림을 한번 모아가지고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공기를 같이 많이 삼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삼켜서 이 음식은 소화가 되지만 공기들은 다시 밀려나오는 게 트림이어서 혹시 내가 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검사를 받았다, 내시경도 받고 여러 검사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런다면 밥을 좀 천천히 드시는 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해요. 다 먹었을 때. 그래야 공기를 덜 삼킵니다. 그러면은 방귀는요? 방귀도 많이 나오면은 그것도 위암이 좀 의심되는 건가요? 사실 방귀 같은 경우도 위가 너무 약해버리면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장에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이때 가스가 생기는 즉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자꾸 도래하게 되면 예. 방귀가 의외로 우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방귀도 건강하게 끼는 사람들 있어요. 빵!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뭐 건강하게 빵! 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빵! 하고 나왔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푸르르르 이렇게 뭐 이렇게 바람 새듯이 마치 뭐 아니면 한 번에 잘 나가던 게 이렇게 굉장히 길어졌다 뭐 이렇게 약간 변화가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시경을 오랫동안 안 받으셨으면 받아보실까요 했더니 정말 대장암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에 나쁜 병이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항상성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트름을 하고 방귀를 끼더라도 본인만의 어떤 패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패턴이 갑자기 많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낄 정도로 나빠졌다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